이어서 증인 선서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아직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신 증인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기관 증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관 증인 중에 마스크를 쓰고 계신 그런 증인의 신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관계자분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속과 직책을 그리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국장으로 재직 중인 황인수 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그 황인수 국장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한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황인수 국장.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수미테리 사건 같은 잠깐만요. 경우 수미테리가 접촉한 중단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본인이 해당되는 그 당사자인지 누구인지 확인해야지 이 국감장의 국정감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황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누가 믿습니까? 황인수는 어떻게 알아? 책전자세요. 얼른 당장 벗어주세요. 국감장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시작되려면 본인이 황인수 국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여기 얼굴 다 나옵니다. 예, 저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얼굴 다 나온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못 공개하세요? 여기 얼굴이랑 본인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그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요청드렸고 그리고 제가 네, 할 수 있는 그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장에 출석해 있습니다. 증인의 기본적인 사항은 신원부터 확인이 돼야지 증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정상적으로 증인이 황인수 제1국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야만이 이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해식 의원님 질의 이게 저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께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인수 조사 1국장이 마스크를 쓰고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최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지난 6월 19일 날 행안위 때입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황인수 조사 1국장은 임용되기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화위라고 하는 것은 해방 전후에 국가폭력에 대한 그 피해자를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화해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황인수 조사 1국장은 국정원에 몸담은 사람이고 국정원은 과거에 국가폭력의 주체였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황인수 국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한 처리를 진화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화위원장은 다른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 7월 11일 날 행안위에서 인혁철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계속 미루다가 저희 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난 8월 30일에서야 42일이 지난 8월 30일에서야 인사혁신처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과연 황인수 국장의 마스크를 쓴 행위가 복무 규정을 위반하는가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질의에도 전혀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국정감사 바로 하루 전 바로 어제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소속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겁니다. 인혁처의 처분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진화위원장한테 공을 넘겼어요. 저는 이것은 이 국가기관이 국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황인수 국장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국회를 조롱하고 있고 진화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황인수 국장을 해임결의를 해주시고 진화위원장은 엄중 경고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는 국민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 의원님들 모두가 답답한 마음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황인수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신분 중 얼굴 생김새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위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공익이 위협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겁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수미텔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FBI에 의해서 체포된 자, 됐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장은 진화위에 지금 황인수 국장이라는 분이 재직 중인데 지금 서 있는 발언대에 서 있는 이 증인이 황인수 국장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증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시절 때의 활동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한 그 결과가 타인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마스크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이미 여러 가지 SNS 검증을 이 SNS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신상 기록을 통해서 지금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얼굴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증인. 위원장님. 네. 제가 간단히 말씀 잠깐만요. 본인 맞습니까? 본인 맞습니다. 자, 이 서류는 증인이 공개적인 회의 활동, 공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미 본인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고 지금 SNS상에 이미 검색을 하면 누구나 정보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다 본인의 얼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 증언 때에 서가지고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는 이 거짓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저 김강동 진화위 위원장님. 네. 황인수 국장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됐습니다. 언론에 자, 노출되는 자리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위원님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자는 뜻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되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들, 김강동 위원장! 네네. 들어보세요! 저 신분을 노출을 꺼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이고요.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면서 모든 진화위의 위원들이 다 황인수 국장의 얼굴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요. 네,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 지금 증언대에 나와서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국회가 아니라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실효성이 있냐 말이에요. 네.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증인에게 그 묻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잘 아시죠? 항일운동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유린 그리고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애곡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은 여전히 자신의 얼굴조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위 내부의 일반적인 공직 활동을 하면서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고 있으면서 국회 증언대회에 나와서 국회 출석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입니다. 다시 한번 증인께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합니다. 위원장님, 그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해서 마스크 해제가 그 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하세요. 약속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임 안 하고요.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네? 자,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관 피해자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부적절한 분이에요. 그만두시라고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자체가 네? 2차 가해인데 2차 가해 거기 있어서는 안 될 분이세요. 자, 저는 연좌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김강동 위원장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속 기관장이 처분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출석에서 증언대에 서야 될 황인수 제1국장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강동 위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자, 김강동 위원장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장 생각이 똑같은지. 신정원 위원장님. 네. 기관장으로서 직원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기관장이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의뢰를 했고 조회를 받은 결과 미리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소속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인력처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기관장이 여기에서 개인한테 그 마스크를 그 남에게 위해가 가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국민 앞에 선 자리인데 벗으라고 네.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회를 국회에서 그 마스크를 안 벗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안 벗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를 모욕하거나 국회를 우롱하는 것과는 네. 다른 말씀입니다. 김강동 위원장 그리고 황인수 제1국장 이 두 분의 태도에서 진화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최소한의 국민 일반의 상식에도 이 반하는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발언 때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분을 도저히 우리 위원회의 기관증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선서도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조사 1국장 황인수 국장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본인도 얼굴을 노출을 꺼리고 있으니까 회의장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질의를 희망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만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동 위원장 다시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해직 위원장께서 이해직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예, 결정문을 지금 낭독해 드렸습니다. 소속 기관장이 처분할 사항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황인수 제1국장의 마스크 착용을 그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제가 협조의 그런 설득이나 이런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만 제 그 기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직원을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길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감사기관인 국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금 소속 기관의 증인이 기관 증인이 이런 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본인이 28년간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또 협조해줬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도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김강동 위원장님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위원장도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